안녕하세요. 행복을 척척 맞추는 타로뉴스 해미리주원 교수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자, 오늘이 벌써 어떤 날이 되었냐면 5월 별자리별 운세 여러분들께 또 뽑아서 전해드리는 날입니다. 한 달이 너무 빨리 가고, 자, 그래서 세월이 금방금방 가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지금 뽑고 있는 창밖에 굉장히 좀 푸르름으로, 녹음으로, 녹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은 여름을 향해서 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아직까지 코로나는 계속 나오고 있고, 언제 집단 방역이 되려고, 집단 면역이 되려고 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도 세월은 흘러서 계속 가고 있으니까 힘내시고, 자, 이번 달도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우리가 한번 뽑아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오늘 뽑는 거는 2021년 5월 별자리별 운세죠. 자, 신축년 별자리별 운세가 되게 되는데, 제가 여기에 보게 되면 간략하게 별자리별 일정이라고 해서 제가 옛날 편지지에 한번 적어봤어요. 자, 중요한 것이 이번 달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별들의 일정 중에서 몇 가지가 있게 되는데, 우선은 가장 조금 큰 걸로, 자, 별들의 이슈 중에서 우리가 주로 보는 것들은 행성이죠. 행성이라고 해서 행성들은 이렇게 매번 매번 각도를 가지고 태양계를 돌면서, 자, 움직이게 되고요. 자, 그리고 하늘에는 행성 말고 항성이라는 붙박이 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붙박이 별들이 우리가 사주 공부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신사를 상징하게 되는데, 그 붙박이 별마다 각자가 상징하는 특징들이 또 있게 돼요. 자, 그래서 붙박이 별이, 좋은 붙박이 별이 나한테 가까이 있으면은 갑자기 뭐 돈을 번다든지 복권이 당첨된다든지 그런 일이 생기게 되고, 또 약간 나쁜 붙박이 별이 또 있게 되면, 내 근처에 있게 되면 갑자기 뭔가 망함을 경험한다든지, 또 그 가족의 죽음을 경험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붙박이 별들에 의해서 일어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는 어떤 칠행성, 구행성, 이 모든 것들은 행성입니다. 항성이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점성학을 공부하다 보면 항성도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약간 번외의 얘기고. 그래서 오늘 자, 우리가 중요한 어떤 행성들의 일정을 5월 달에 보게 되면,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자, 5월 23일 날 보게 되면 토성이 정지를 좀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뭘 하게 되냐면 이제 역행합니다. 자, 그 4월 달에는 사실은 행성들이 전부 다 순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편했다고 봅니다. 크게 좀 지지하지만 편했다고 보는데, 역행을 하게 되면 이제 조금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자, 그래서 5월 23일 날 토성이 정지하면서 역행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그게 언제까지 되느냐? 10월 11일까지 역행이 됩니다. 아주 긴 기간 동안 역행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요게 물병자리 13도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자, 토성은 앞으로 물병자리에서 역행하고 순행하고 역행하고 순행하고 이러면서 얼마간을 있게 되냐면 3년간을 그 자리에 있게 돼요. 자, 그래서 물병자리에서 계속 영향력을 주게 되는 거죠. 자, 근데 토성은 물병자리에서 자기 집이에요. 굉장히 힘을 많이 발휘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토성은 좀 흉성으로 보죠. 토성 자체를 흉성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도 흉성이 자기 집에 있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흉함이 더 강해진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그 위계를 가지기 때문에 참는 것, 인내하는 것, 기다리는 것, 그리고 조금 늦게 뭔가 이루게 되는 것, 이런 게 토성이 위계를 가지고 있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자, 그래서 그게 어쨌든 이번 달에, 자,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자, 우주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지구에 있는 우리에게 토성이 그런 어떤 역행의 영향력을 주겠죠. 자, 그러면 점성도 안에서 토성을 중히 쓰는 사람들은 분명히 변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우선 얘기 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5월 29일 날 보게 되면 이게 수성이 또 역행하고 정지하게 됩니다.
정지하고 이제 역행을 하게 되죠. 그게 언제까지냐면 6월 23일까지 역행을 하게 되거든요. 자, 수성의 역행은 사실은 우리에게 토성은 사실은 외행성이 되어서 우리 지구에서 밖의 행성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토성 같은 경우에는 영향력이 좀 덜하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일 먼 행성이죠. 자, 근데 수성은 태양을 따라서 가장 열일하는 행성이 수성이 행성이 되게 되고, 그리고 수성은 우리가 현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돼 있는 뭡니까? 정보, 교육, 뭐 소통, 이런 거, 문서에 관한 문제들, 그런 것들이 수성에 관한 거기 때문에 수성 역행에 관한 것들은 상당히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다가오게 돼요. 자, 그래서 이번에 역행은 어디에서 일어나게 되냐면, 자, 수성이 자기 집인 쌍둥이 자리로 넘어갔다가 아마 황소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형태로 되면서 아마 역행이 일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자, 그래서 수성에 항상 수성 역행은 제가 볼 땐 개개인마다 조금 틀린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성 역행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수성은 1년마다 3번을 역행하게 되거든요. 그럼 일어날 때 아, 나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더라. 저는 대체적으로 수성 역행이 돈이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제가 돈을 모으고 있다가 그때가 되면 돈을 써버리거든요. 자,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자, 그리고 사회적인 현상으로 보면은 약간 지체 현상이 있어요. 자, 그리고 뭐 항공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집단으로 뭔가 못 간다, 뭐 취소됐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자 점성학이나 어차피 지금 별자리별 운세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요거 행성들의 움직임에서 보통은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거든요. 자, 거기에 나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더라. 자, 봄의 수성은 역행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여름의 수성 역행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그거를 항상 여러분들이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패턴은 비슷합니다. 왜? 수성은 태양과 같이 거의 1년 만에 우리 황도를 수성하고 금성은 황도를 거의 완주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봄의 수성의 역행, 여름의 수성의 역행, 가을의 수성의 역행이 좀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세 번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그 패턴이 어떤가를 파악하시면 다음에 수성 역행이 일어날 때 아마 그거를 아마 참고하기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은 자 5월 3일하고 5월 8일로 봤을 때 요게 수성하고 금성이 목성이랑 사각의 형상을 보이기 때문에 수성 목성 자체가 상당히 길성이죠. 그래서 요거는 크게 문제는 안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사각은 근데 긴장감을 주는 거기 때문에 사각은 약간 긴장감을 주는 거라서 조금 불편할 수는 있는데 목성은 그래도 길성이라서 괜찮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이게 5월의 별들 중에 가장 또 조금 요조하게 볼 것은 자 우리의 길성인 목성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물고기 자리로 탁 넘어가 버리거든요. 물고기 자리로. 그게 5월 14일 날 넘어가게 되는데 자 목성은 물고기 자리로 넘어가면 또한 위계를 얻습니다. 자 위계를 얻게 되면 뭔가 그 사업성도, 예술성도, 목성은 확장의 별이거든요. 그러면 사업성, 예술성 이런 면에서 굉장히 확장이 되면서 사회적으로 조금 약간 풍요로운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5월 14일 이후로. 자,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은 내년에 목성이 물고기 자리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내년에가 물병 자리는 토성이 있고 그리고 물고기 자리에는 목성이 있고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위계를 가진 모습이어서 아마 2022년은 상당히 조금 안정적인 어떤 국제정세가 되지 않겠나. 자, 그거로 보면 자 별들의 움직임으로 보면 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좀 답답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자 올 가을이 지나면 겨울에 집단 면역이 형성되고 하면 자 훨씬 더 넓은 세계가 열릴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5월 14일에 물고기 자리로 진입하게 되고 그러다가 다음 달에 이제 목성 역행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목성하고 토성은 상당한 기간 동안 벌써 지금 여기 보게 되면 토성 역행이 거의 뭐 10개월 동안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 동안 역행이 되면서 우리를 역행 기간은 사실은 쏙 좋은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아마 조금
역행 기간 동안은 뭔가 빠르게 발전이 되는 게 아니고 약간 정지된 듯한 느낌은 역행 기간에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목성은 어쨌든 역행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5월 한 중순계부터 해서 목성은 역행하기 전까지는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사회적인 분위기도 괜찮고. 그래서 5월 중순쯤에서 6월 한 초순까지는 아마 모든 면에서 아마 문화적인 면이 좀 많이 부각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거는 뭐가 있냐면, 자, 달이 우리랑 굉장히 가깝죠. 자, 그래서 달은 우리 지구의 위성이잖아요. 자,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데 그 달이 이번에 신월이 언제가 돼요? 자, 신월은 먹통달이죠. 자, 신월은 이제 그때부터 달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기운이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작용이 되는데, 그게 언제가 되냐면 신월은 자, 요게 5월 12일 그 3시 59분이 신월이니까 그때 여러분들 감안하셔서 황소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감안하셔서 기도하시고요. 자, 만월은 어떻게 되냐면 5월 26일에 8시 3분에 되게 되는데, 자, 이때가 만월이 사수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자, 근데 이때가 개기일식이 일어납니다. 자, 개기일식이 한 15분 동안 진행되게 되는데, 또 여기에서 목성의 텀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아마 목성의 텀 하면은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또 우리가 한 해 궁을 또 쪼개어서 그 텀을 또 보거든요. 그래서 목성의 텀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이번 주에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관측하시는 분들은. 자, 그래서 자, 개기일식은 옛날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달이 가려졌다고 야단이 났죠. 자, 그러면서 왕의 변동이라든지 뭔가 중요한 인사의 어떤 변동이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막 기도를 하고 우리 같은 무녀가 등장하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자, 근데 요거 그거 있잖아요. 영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5월 우리가 그러니까 5월 26일 날 만월이 일어나고 대체적으로 그 전으로 해서 중요한 인사들에 대한 어떤 변화 그리고 그들의 변동들, 자, 요거는 목성의 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술계의 어떤 뭔가 변동들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변동, 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중요한 일정들이 사실은 5월에는 좀 있죠. 자, 그래서 수성의 역행이 우선은 5월 29일 날 있고, 자, 그다음에 5월 23일 날 토성이 역행하면서 역행이 이어질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목성이 물고기 자리로 진입하는 어떤 날이 5월 14일이 되고, 그다음에 개기일식이 있다. 달의 개기일식이 있음으로 해서 인간의 어떤 정신적인 면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주는 우리가 정신에 의해서 많은 것을 불러오기도 하고 큰 것을 이루기도 하죠. 그래서 그 개기일식 그것 또한 이번에 5월 26일 날 만월 날 있게 된다. 자, 그래서 간단히 조금 길게 했나요? 여러분들께 별들의 일정을 설명드렸고, 자, 요렇게 보면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이번 달 잘 살아가시길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5월은 어느 별자리의 별이죠? 자, 쌍둥이 자리의 별입니다. 쌍둥이 자리. 5월 20일이 넘어가면 황소 자리와 쌍둥이 자리들의 어떤 태양이 글로 옮겨가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점성학에서는 보게 되면 어센을 중요시 보는 사람들, 그 다음에 현대 심리 점성학에서는 어센도 보지만 태양의 어떤 움직임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근데 그게 좀 많이 좌우되는 것 같아요. 태양의 움직임 자체가. 자, 그래서 황소 자리에서 쌍둥이로 넘어가는 그 지점에 지금 태양이 있기 때문에 그 생일들이 빛나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황소 자리 분들과 쌍둥이 자리 분들 생일을 많이 맞이하고 있겠죠. 자, 그래서 5월이 자, 생일이 많이 들어오실 거니까, 자, 혹시나 우리 구독자 분들 중에서 황소 자리 분들, 우리 들국화님도 계시잖아요. 자, 혹시 생일 맞으신 분들은 생일 축하드리고요. 자, 빛나는 5월 되시길 바라면서, 자, 지금부터 해서 자, 양자리부터 해서 별자리별 운세 여러분들께 뽑도록 할게요. 양자리부터 할게요. 왜 이러는?
잠깐만요. 됐어요? 자, 양자리 분들 5월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초운으로 보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자, 막대기가 뭔가 날아오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초운은 변화와 변동을 의미하는 카드가 초운에 떴어요. 자, 그러면 뭔가 좋은 소식들, 어떤 변화들, 여행들 하면서 옮겨가면서 뭔가 변화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거기다가 결론을 상징하는 이 카드도 변화를 상징하는 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 여기도 지금 변화예요. 본인의 모습도 변하고 결론도 변하고 그리고 초운도 변하기 때문에 이번에 양자리 분들은 뭔가 아마 변화와 맞이할 것이다 가 보이는데 그게 여행을 하든 이동을 하든 이사를 하든 그 다음에 이직을 하든 약간 변화와 어떤 관계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본인의 모습으로 보게 되면 주변 환경으로 보게 되면 이건 본인의 모습이고 변화하는 모습이고 결론이고 요게 또한 결론이잖아요. 자, 그렇게 보이고 자, 주변 환경으로 보게 되면 큰 제안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큰 제안이 들어와 있어서 중요한 어떤 나에게 희망사항. 자, 희망사항으로 보게 되면 나에게 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큰 제안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또 그리고 분위기가 지금 약간 큰 돈이 움직이거나 큰 제안이 있을 것 같은 어떤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돼 있거든요. 굉장히 긍정적인 형태입니다. 자, 그런데 뭔가 지금까지 기다려 왔었고 그리고 노력해 왔었고 약간 정체가 되면서 뭔가 기다림을 상징하는 시간을 우리 양자리 구독자분들께서 보내신 것 같거든요. 자, 그런데 그 기다림이 이번 달에는 뭔가 끝나는 형태로 우선은 되게 되죠. 자, 그리고 가정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편합니다. 가정적으로 봤을 때는 요게 뭔가 이게 지금 금전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행복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아마 가정적으로 굉장히 좀 풍족한 자 가정의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가정으로 봤을 때 굉장히 풍족한 의미의 자 카드가 보여서 아마 풍족한 어떤 일이 있을 것 같다. 굉장히 좋은 일이죠. 가정적으로 봤을 때 자 그 다음에 애정운으로 봤을 때 이렇게 돼요. 자 그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성이 책임지면서 뭔가 남자를 데리고 가는 형태. 자 그런데 금전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따라가는 형태가 되게 되죠. 자 그래서 어쩌면 조금 여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이씨 저걸 조금 금전적인 형태에서 좀 부담감 그런 걸 가질 수 있지만 자 측은지심에 그를 계속 데리고 가야 하는 그런 어떤 형태일 것 같다 보이고 그가 계속 나를 따라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이게 직업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요게 보세요. 뭔가 새로 시작되는 거죠.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새로운 것의 시작 요런 것이 직업적으로 올 것 같고요. 자 금전운도 사실은 상당히 좋습니다. 요게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좋고 주변과의 관계성이 좋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뭔가 나누면서 하는 것들이 다 긍정적인 형태이므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리고 주변에서 정보를 입수하고 그런 것들이 좋은 어떤 금전운을 높이는데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이번 달에 좋은 조금 자 긍정적인 측면은
긍정적인 측면은 여성, 감성적으로 생각하는 거, 우리 집을 생각하는 거, 내 좋은 사람을 보호하는 거,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측면이고요. 자, 부정적인 측면은 끝내는 거라고 하네요. 자, 변화가 오는 것에 끝내는 거기 때문에 혹시 우리 양자들 분들 중에서 너무 매하지는 마라. 자, 경상도 말로 매하지 마란데 너무 완전히 싹둑 자르듯이 그렇게 단절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너무 무 자르듯이 하지 마라. 요게 여러분들께 드리는 조언이고요. 어쨌든 이번 달에 우리 양자리 분들은 변할 것 같다. 이동, 변동, 변해가는 것, 내 스스로도 변하고 싶다. 요런 마음을 가질 것 같고, 주변 환경에서는 굉장히, 주변이 아니고, 자, 분위기로는 그리고 나의 희망상으로는 큰 돈이라든지 뭔가 어떤 것을 크게 좀 맞이하고 싶다라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계속 노력을 해왔던 것 같거든요. 거기에 가정적인 분위기로는 굉장히 금전적인 면에 상당히 성과가 있을 것 같고, 그는 계속 따라올 것 같고, 그리고 직업적으로 뭔가 새로 시작될 것 같고, 금전적으로는 뭔가 관계성을 넓히면 좋고, 자, 내 사랑하는 것을 위주로 움직이면 좋을 것 같고, 자, 너무 싹둑 자르지 마라. 자, 이번 주에는 변할 것이다. 이번 달에는 변할 것이다. 자, 양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황소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황소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꾸 떨어집니다. 황소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아이고, 이게 지금 총운의 카드가 안 나왔어. 한 개를 뽑았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조금 마음이 아파요. 자, 황소자리 분들은 총운으로 봤을 때 컵 5번. 그래서 어쩌면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 자, 그래서 마음이 상하거나 누구한테 상처를 받거나 좀 많이 힘들어할 수 있는 카드가 나왔어요. 자, 근데 이게 괜찮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총운의 컵 5번이니 그래도 우리 황소자리 구독자분들은 마음 안 다치게 조금 마음 안 다치게 미리 대비하셔서 철벽 치세요. 자, 그러면은 다른 거는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 운이 떴다는 거는 어쨌든 뭔가 내가 마음적으로 봤을 때 누구한테 어쩌면 상처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되고 총운이 그 카드가 보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 본인의 모습이라든지 본인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떤 자격을 갖추고 열심히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자, 마법사 카드가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달에 허자리 분들은 자신의 어떤 기량, 그리고 성숙된 모습들, 그리고 자신을 남한테서 보여주는 모습들, 그런 건 잘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신다든가 뭔가 남한테 평가를 받는다든가 그런 면에서는 뭔가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요. 자, 근데 주변 상황은 좀 시끄러워요. 사람들이 다섯 명이 모여서 뭔가 서로 의견을 나누고 다투고 주변에서 좀 말도 많고, 자, 그래서 어쩌면 이게 이렇게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에 의한 어떤 뭔가 다툼, 말이 많은 그런 것이 이번 달에는 들어와 있다. 그래서 주변에서 조금 시끄러운 기운이 들어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내가 그래도 뭔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끝까지 가겠다라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여기 보게 되면. 그래서 힘들지만 나의 어떤 스펙이나 모든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가정적으로는 좋아요. 서로 화합된 모습으로. 그리고 만약 부부끼리라면 서로 잔을 건네는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형태로 작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가족들은 가정의 달인데다가 그래서 서로서로 마음을 나누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형태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연애가 여자가 혼자 앉아있죠. 앉아있고 생각이 많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연애운에서 여성이 두 가지를 재면서 뭔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재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 그래서 연애는 활발하고 좋다기보다는 생각이 많고 뭔가 이중적인 어떤 생각이 드는 어떤 그런 연애운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직업적인 면에서도 메이저 카드가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신중, 철저, 계산적인, 그리고 차분히 생각해본다. 그리고 조금 더 긴 날을 생각해본다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뭔가를 판단하기보다는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비하시면서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우선은 보입니다. 자, 그래서 약간 잴 것 같아요. 직업적인 면에서.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보게 되면 요게 풀카드가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요게 풀이라는 것은 바보죠. 자, 그리고 새로운 거죠.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새로운 어떤 투자나 이사나 이동이나 요런 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정말로 조금 크게 금전을 움직이시는 분이라면 움직이면 안 됩니다. 신중, 철저, 계산적으로 하라라는 게 요 카드이기 때문에 뭔가 변화, 이사, 이동 이런 것은 좀 장기적으로 생각해보면 되는데, 금전적으로 큰 투자가 들어가는 것은 조금 더 연구하여서 움직여야 된다. 자,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는 그런 카드가 이번에 보인다. 자, 근데 완전한 금전운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달에 좋은 점은 누군가 와서 감정적으로 뭔가 제안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해볼래 얘기하는 것. 자, 그래서 과거의 지인, 동창, 옛날에 알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와서 나에게 일을 할래? 라고 얘기하는 그거. 그것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이고. 자, 부정적인 거는 뭐냐면은 너무나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울해하면서 깊이 혼자 막 여러 가지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최종 결론이 금전을 내가 지키고 내 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요 카드가 요래되기 때문에 어쨌든 상처받을 수 있으니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황소자리 분들은 뭔가 열심히 노력하는 한 달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가정적으로는 편안하시고, 자, 그 다음에 애정적으로는 약간 생각이 많을 것이고, 직업적으로도 계산을 좀 하는, 철저하게 하는 그런 어떤 것이 보이고, 자, 그 다음에 금전은 완전한 변화, 큰 움직임은 안 되고, 소소하게 움직이는 거는 괜찮을 것 같다. 자, 그리고 이번 달에 좋은 귀인의 작용은 누군가 예전의 사랑과 결부된 것은 좋은 귀인의 작용이고, 너무나 깊이 생각하는 거, 그거는 부정적인 작용입니다. 자, 황소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쌍둥이 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쌍둥이 자리 분들 운세해석 들어갈게요. 쌍둥이 자리 분들 이번 달에 졸 바쁩니다. 자, 요 카드가 완전 7번이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쌍둥이 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 이번 달에 굉장히 바쁠 것 같다. 2일 저일 그 일까지 굉장히 많고요. 자, 이게 또 산에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야외를 즐기거나 야외에 가거나 산에를 올라가게 되거나 자, 그런 어떤 카드로 보여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번 달에 쌍둥이 자리 분들은 좀 다니면서 열심히 사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약간 부정적인 작용이라서 조금 운전을 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해 가면서 다닐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자, 그래서 쌍둥이 자리 분들 이번 달에 굉장히 바쁠 것 같다. 자, 그리고 본인들 또한 이번 달에는 굉장히 뭔가 열심히 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열심히 그대로 생각한 그대로 쭉 밀고 나가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다음 주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약간은 나의 것을 훔쳐보거나 내지는 나의 간을 보거나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쌍둥이 자리 분들은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실수하지 않게 주의하라. 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마지막까지 약간 자료나 뭐 그런 부분을 꼭 챙겨서 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도 보여요. 요게 그래서 어떤 준비를 조금 철저히 해서 마감까지 하자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내 거야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명확한 것을 하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요게 본인의 모습을 상징하게 되는데 이제 이게 어떤 희망 사항이라든지 본인의 모습을 상징하게 되는데 요거는 굉장히 권위가 있고 자격을 갖춘 모습이 되는 거죠. 열심히 하시면서 상당히 자격을 갖춘 모습이라서 이번 달에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가정의 환경도 좋죠. 자 러버 카드가 떠서 집안적으로 가내가 두루두루 편안할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애적으로 봤을 때도 새로운 뭔가 새로운 어떤 약간 기미가 있어요. 남자가 새로운 것을 뭔가 바라보고 있죠. 자 그래서 어쩌면 새로운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겠나. 자 없으신 분들 자 홀로 계신 쌍둥이 자리 분들 자 약간 새로운 기미가 있으니까 주위를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직업적으로는 내가 장기로 뭔가 매달려야 하는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이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변화를 줄 수 없어요. 자 그대로 가셔야 해요. 이거는 인고의 세월 오랜 동안 이 일을 계속하면서 내가 수행하듯이 뭔가 계속해야 되고 직업적인 변화를 줄 거는 안 된다. 이번 달에는 못 나간다, 못 들어간다가 요 행맨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직업적으로는 변화 주기는 좀 힘들 것이다. 약간 견뎌야 한다. 이렇게 보이고. 자, 요게 좋단 말이지. 요게 금전운에 요게 좋단 말이지. 그래서 이번 달에는 쌍둥이 자리 분들은 금전운이 좋아서 어쩌면 우리가 로또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운명의 수레바퀴. 그래서 이번 달에는 금전적인 면에서 중요한 어떤 아마 소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네요. 아주 좋은 건데 뭘 하지? 자, 그게 좋다. 그렇게 보이고 그다음 이번 주에 그래도 이번 달에 좋은 점은 긍정적인 측면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금전에 대한 풍족함보다는 금전에 대한 어떤 뭘 느껴라 부족함을 느껴라가 부정적인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껴가면서 행동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 나에게 약간 요 불우한 사람이 딸려온다면 그 사람도 데리고 가야 되는 그런 형태 좀 이해해주는 조금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 좀 없는 사람들 위해서도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그런 것이 긍정적인 측면이고요. 자, 부정적인 측면이 소식이고 변화라고 하니까 소식, 변화, 문자로 오는 거 너무 빨리 움직이는 거 이런 게 변화라고 하니까 조금 철저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고 거기다가 운전을 좀 조심하거나 그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다음에 궁극으로 또 내가 가정, 엄마, 여성의 모습 이런 것들이 대두될 것이다. 쌍둥이 자리 분들은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요만하면 한 중 정도는 되거든요. 운세가 쌍둥이 자리 분들 이번 달에 자 그래서 자 열심히 노력하여 하면서 살아라 아마 살아라 이렇게 보이고 거기에다가 놓치는 것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라. 그 다음에 자 가정적으로는 편안할 것이다. 자 사랑은 뭔가 새로운 기미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금전 눈으로 봤을 때, 금전 눈으로 봤을 때, 금전 눈으로 봤을 때 중요한 어떤 계기점이 있다. 자, 직업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매달려서 못 나오게 하는 어떤 상황이 있을 것이고, 약간 불우하거나 내지는 내가 책임지고 가야 될 것들이 지금 책임을 지게 되면 상당히 긍정적인 작용으로 다가올 것이다. 아시겠죠? 저 그리고 움직이실 때 운전도 좀 조심하시고 너무 빠르게 오는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된다. 이렇게 쌍둥이 자리 분들 운세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에 자, 개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계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청운으로 보게 되면, 자, 요게 저스티스 카드가 보이거든요. 그럼 이번 달에는 냉정, 철저, 계산적임, 이중적임에서 두 가지를 가지고 재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약간 생각이 좀 많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지금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여기도 약간 재고 있는단 모습이 요 세 개가 복합적으로 한다면 요게 약간은 뭔가 재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요렇게 보게 되면 본인의 노력이 조금 들어가 있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면 계자리 분들은 이번 달에 뭔가 냉정하게 뭔가 재면서 생각이 많을 것이고, 하지만 그래도 미래를 위해서 뭔가는 나아가야 된다.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면서 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을 하게 되면서 약간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득이 되는 쪽으로. 그래서 이것도 양쪽을 보면서 같이 판단을 하고 있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득을 생각하시면서 움직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약간 지금 주변에서 약간 나의 간을 보거나 내 것을 보고 있거나 라는 어떤 카드가 보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뭔가 누락되고 있는 것이 없는가, 아니 그러면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없는가 라는 것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가정적으로 묶여 있어요. 자, 가정적으로는 묶여 있어서 이사를 한다든지 변화를 주는 건 안 돼. 자, 그리고 혹시나 잠을 못 자거나 이런 경우에는 약간 집안적인 환경을 조금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번에 계자리 분들은, 원래 계자리 분들은 가정이 편해야 하는데 이번 달에는 가정적인 면에서 조금 불편한, 그리고 어른들을 만나도 조금 불편한 그런 어떤 카드가, 데빌 카드가 보여서 가정에 약간 답답한 뭔가 내가 꼭 해야 하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연애운으로는 만족하는 카드가 보이죠. 그래서 연애운은 좋기는 한데 이 파란 커튼 뒤에 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남자의 어떤 이중성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연애운은 그가 좋아 보이긴 하는데 어쩌면 이중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자, 요거 두 개가 다 메이저 카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직업적인 면에서 메이저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자, 직업적인 면에서 완성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어쩌면은 입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뭔가 내가 생각하는 어떤 세계를 이루게 되는 완성의 카드가 보인다. 이번 주에. 자,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서도 문서로 오는, 자, 문서를 팔거나 문서로 어떤 행해지는 금전적인 면에서 중요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이거는 원래 파워, 자, 요 카드는 왕카드거든요. 그래서 원래 파워 있는 어떤 일과도 관련이 있고, 집단과도 관련이 있고, 자, 파워와 관련이 있다. 금전적인 면에서. 그래서 만약에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삼성,
자, 코인이라면 비트코인 이런 것들은 원래 우리가 알아주는 것들이잖아요. 자, 그런 쪽으로 해서 어떤 투자의 가능성을 본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문서로 하는 어떤 투자들 그런 거 괜찮다 보이고, 자, 이번에 긍정적인 측면이, 자, 귀인의 측면이 걱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뭔가 내가 걱정하고 그리고 노력하고 염려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긍정적인 작용으로 온다 하니까, 자, 열심히 걱정을 한다고, 걱정하라고 해야 되나요? 자, 그거는 좀 그렇고, 자, 이번에 걱정하는 것이 아마 나중에 다 긍정적인 작용이 될 거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리고 부정적인 거는 뭐냐, 복입니다. 컵 8번이거든. 자, 그래서 요게 부정의 작용이니까 중독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중독 포기하지 마시고, 자, 지켜보다가 어쨌든 계산을 하셔서 마무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아마 생각이 많을 것이고 조금 신중하고 철저하게 움직일 것이며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내 것에 대한 어떤 잃어버리는 것이 없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 자, 연애운은 좋으나 그가 이중적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가정적으로는 조금 불편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직업운과 금전운이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보이고, 너무 많은 걱정이 좋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그리고 중도에 포기하지 마라. 아시겠죠? 자, 개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자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사자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사자자리 분들 운세 좋습니다. 그냥 그대로 이제 있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주 좋아요. 태양이 떴죠. 사자자리답게 태양이 떴고요. 자, 거기에 메이저 카드가 떠서 굉장히 뭔가 좋음을 나타내는 카드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우선 총운이 태양 카드가 떠서 전체적인 운이 다 잘 될 거야 하면 태양이 떴다. 긍정적인 결론이요 이번 달에. 자, 사자자리 운세는 약간 재상입니다. 아주 좋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뭔가 변화의 기미가 약간 있어요. 이동이나 변화의 기미가 있고 새로움에 대한 생각이 약간 있거든요. 자, 근데 본인의 모습들은 어떤 거냐면 약간 생각이 좀 많으세요. 생각이 많은 모습으로 나와 있는데 전체적인 거는 밝고 그리고 변화가 있고 새로 시작되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는 것 가지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크게 문제 없습니다.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돼. 금전운도 상당히 좋아요 지금. 자,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는 마라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주변 환경으로 봤을 때 뭔가 시끄러워. 자, 시끄러워서 주변 사람들이 뭔가 말이라든지 어떤 아이템 뭐 이슈 이런 걸 가지고 약간 투쟁하거나 말하거나 언쟁하거나 하는 것을 상징하게 되는데, 그래서 조금 시끄러운 것을 의미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게 좀 안 편하죠. 자, 가정적으로 봤을 때, 자, 고민이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 가정의 달이잖아요. 자, 그래서 약간은 활달한 마음이기보다는 좀 마음을 약간 요요가 똑같죠. 약간 우울한 마음을 가지면서 내면으로 임하는 그런 어떤 카드가 보이고요. 자, 그리고 애정운으로 봤을 때도 요게 펜타클 펜타클 9번이니까 혼자 있는 여자를 상징하게 되죠. 자, 그러면 원래 이것처럼 밝아야 하는데 요것이 금전적으로는 괜찮지만 약간 애정적으로는 역동성이 부족한 카드라서 조금 혼자 있는 카드라서 조금 좀 생각이 좀 많을 수 있다. 그래서 변화는 없어요. 자, 변화는 없는데 여성이 가진 어떤 생각 자체가 연애에 대해서 뭔가 생각이 좀 많을 것 같다. 요렇게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자 직업적으로는 완즈 나이트죠. 그래서 변화, 자 이동, 변동,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열정을 가지고 자 그 다음에 영업 막 이런 거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인 것처럼 열심히 하라. 직업적인 면에서는 자 그리고 금전운이 아주 좋아요. 자 돈 10개가 있죠. 이래 좋단 말이지. 그래서 금전운은 더할 나위가 없고 아주 좋다. 거기에 가정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부모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좋은 점은 결심입니다. 결심 실행하라. 그대로 자 좀 확고부동하게 결정하다라는 게 그게 귀신의 작용이라 귀를 작용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부정적인 것은 내가 뭔가 책임져서 다 하라는 거 이 스트렝스가 부정적인 작용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책임감 이거는 반대세. 그래서 과도한 책임감 이번 달에는 썩 좋지 않아. 그래서 너무나 내가 다 하려 하는 거 내가 다 뭔가 하려고 하는 거 그거 이번에는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게 좋은 작용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거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좀 생각이 많고 그 다음에 자 이게 총 전체적인 우리 그 사사자리 구독자분들의 어떤 모습을 봤을 때는 밝은데 총운은 밝은데 생각이 많으시고 약간 변화도 있고 새로움에 관한 어떤 것들이 있게 되고 주변 환경은 조금 시끄럽고 자 그 다음에 연애운은 좀 변화가 없으면서 생각이 많으실 것 같고 자 가정적으로 조금 신경이 쓰일 것 같고 그 다음에 금전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고 직업적으로 열정적이 움직이셔야 하고 그 다음에 뭔가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고 내가 다 책임질라 하는 것은 이번 달에는 좋은 것이 아니다. 아시겠죠? 자, 사자자리 분들 문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자 처녀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처녀자리 분들 운세 쓱 들어갈게요. 자, 처녀자리 분들 스펙타클합니다. 5월달이 아주 메이드도 많고 거기에 우리가 자 13번, 16번, 그리고 18번까지 해서 거기다 칼도 많은 것이 아주 폭파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자 너무 나쁜 건 아니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전자리 분들은 총운으로 봤을 때 요래 가지고 보게 되면 자 뭔가 변화할 것 같아요. 자 시작도 있게 되고 시작도 뭔가 새로운 것의 시작도 있게 되고 끝도 있게 되고 자 갑자기 어떤 뭔가 변화하는 것도 있게 되는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갑자기 변화하는 듯한 뭔가 삶이 갑자기 변화하는 듯한 어떤 느낌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서 생각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요게 지금 나오게 되는데 결론적인 면에서 그래서 총운으로 봤을 때는 끝날 것이야 라는 카드가 보여요. 그래서 전자리 분들은 이번 달에 뭔가 일단락되는 것이 있을 것이다. 데스 카드이기 때문에 과거를 버리고 현재 미래로 나아가는 카드가 데스 카드입니다. 대체적으로는 과거 것을 선택하지 말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대한 어떤 것을 버리고 미래로 나아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거기에 새로운 기미도 있으며 내가 변화를 주지 않으면 갑작스럽게 뭔가 변화는 그 무언가가 분명히 있을 것이야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처리하지 못한 어떤 것들이 분명히
분명히 남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미제는 남아있으나 분명히 이번 달에는 변할 것 같다. 이렇게 우선은 보입니다. 자, 거기에 주변 환경으로도 이렇게 보면 새로운 것이 펼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과 관련이 있게 되고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것이 뭔가 펼쳐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나아갈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일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집안으로 봤을 때 약간 답답함이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분들도 이번에 가정의 달 행사에서 보게 되면 약간 편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좀 답답하다 이렇게 보이고 애정운도 약간 정지가 되었어요. 그와 내가 마음은 틀리지 않은데 이상하게 정지가 됨으로 해서 약간은 회의적인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요럴 때는 예전에 서로 사랑하고 쓰담쓰담하고 안아주고 하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되살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는 변하지 아니하였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고 직업적인 면에서 또 데스카드예요. 아, 요 소드 10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천여자리 분들이 아마 이번 달에 직업적인 면에서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전운은 문서 조금 큰 파워 있는 곳 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움직이거나 할 때도 문서 쪽이나 조금 파워 있는 쪽으로 자, 움직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이게 좋은 점이라고 하네요. 자, 뭔가 적당하게 묻어두는 것, 그리고 적당하게 묻어두는 것, 자, 뭔가 두려움 그리고 앞날을 알 수 없음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하니까 자. 뭔가 초기에 의해서 가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리고 이것이 좀 바른 것 같다. 왠지 이럴 것 같다.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런 쪽으로 조금 가볼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다. 이번에는 뭔가 두렵고 미지수 좀 힘들지만 그곳을 향해서 가야 할 것 같다. 내 촉대로 그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자, 거기에 여사제처럼 재고 앉아 있는 것은 반대세 이번에는 자 그래서 뭔가 재면서 자꾸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그거는 좋지 않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움직여야 해요. 변해야 해요. 끝내야 해요. 그래서 분명히 변하라. 이번 달에는 천여자리 분들은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청운으로 봤을 때 어쨌든 우리 천여자리 구독자분들 이걸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변해야 할 것 같다. 새로운 것을 맞이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가정적으로 조금 안정시키기 위해서 살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연인은 옛날의 열정을 좀 되살필 필요가 있고 직업적으로는 뭔가 끝날 것 같다. 그리고 두렵지만 촉대로 가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자, 머뭇거리는 건 좋은 것이 아니야. 자, 그리고 금전운으로 봤을 때는 큰 곳, 파워 있는 곳 문서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 자, 천여자리 분들 자,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천칭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이게 많이 나오네. 왕카드가 많이 나오네. 자, 천칭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천칭자리 분들은 운세 괜찮습니다. 뭔가 가정과 관련이 있게 되고요. 자신의 생각과 관련이 있게 되고 자, 그리고 가정과 관련이 있고 자신의 어떤 생각과도 약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총운으로 봤을 때는 여왕 카드가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번 달에 여자로서 뭔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고 여자로 생각하게 되고 자신의 위치나 그리고 파워 있는 여자의 어떤 영향력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엄마 그리고 내지는 그런 사람들과 영향력이 있을 것 같다. 교육 이런 것과도 영향력이 있을 수 있고 나의 자리 이런 것과도 다 영향력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리고 뭔가 자신의 생각이 명확한 것이 이번 달 운으로 들어와 있어요. 왜냐하면 월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고 내 생각대로 밀고 나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자 칼이 아홉 개가 있음으로 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생각대로 밀고 나가고 이해 나가는 것이 정말로 잘 될까? 괜찮은 것일까? 이렇게 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고 거기에 결론은 가정의 행복의 카드가 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모든 결론은 다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생각대로 너무 걱정하지 말고 밀고 나가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주변 환경으로 봤을 때 뭔가 두 가지를 가지고 잴 수밖에 없는 두 가지를 가지고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고민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옆에 펼쳐져 있다. 이렇게 했을 때 될 수 있으면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가정적으로 봤을 때 뭔가 끝난다. 자 그러면 문서가 끝난다. 이사한다. 이동한다. 그래서 스트레스의 끝이면서 뭔가 끝나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변화할 것 같다. 이렇게도 보입니다. 연애는 좋아요. 연애운에서 그가 잔을 들고 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백마탄 왕자를 상징하기 때문에 연애운에서 다정한 그가 나에게 다가온다. 기존의 그도 굉장히 다정해진다. 그래서 남자가 굉장히 다정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운으로 봤을 때는 황제 카드. 그러니까 약간 나라, 국가, 그리고 윗사람, 남자, 파워 있는 남자의 어떤 영향력이 있어 보이고요. 자, 제가 빨리 갈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좋아가지고. 자, 금전운으로 봤을 때, 큰 돈이죠. 왕돈, 큰 재앗, 자, 좋은 거, 팔리는 거, 막 이런 거, 큰 것도 쓰니까, 천생자리 분들, 이분들 굉장히 좋습니다. 자, 좋은 측면이 또 돈이야. 좋아. 그래서 돈이 아주 좋아. 이번 달에 아주 좋아. 자, 그래서 금전적인 면이 상당히 좋고요. 자, 부정적인 거는 너무 빠르게 뭔가 진행시키고 움직이고 하려는 것은, 그리고 나만 너무 내가 생각이 너무나 남을 위주로 해서 신속하게 움직여버리는 것은 어쩌면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자, 총운으로 봤을 때는 대체적인 나의 생각이 관철되면서 잘 될 거라는 어떤 게 되게 되고요. 여성의 어떤 생각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가정적인 어떤 좋은 결론이 날 것 같고요. 자 거기에 그 다음에 뭔가 끝남이 있는 거고 그리고 연애운은 다정한 그가 오는 거고 그 직업운으로 봤을 때는 파워 있는 어떤 조직 남자와 영향력이 있고요. 자 금전운은 아주 좋다. 그 다음에 거기에 금전운 더할 수 없이 좋다. 그 다음에 안 좋은 점은 너무 좀 빠르게 움직이거나 운전할 때를 조심하거나 그런 부분을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천칭 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정갈 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좋습니다요. 아이고 좋습니다요. 정갈 자리 분들도 좋습니다요. 자 이게 있어서 자 정갈 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펜타클 하나가 보이거든요. 이거는 큰 돈이에요. 큰 제한이고 큰 수익이에요. 자,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상당히 성과가 있는 한 달이 될 것 같다. 문서운이고 그리고 큰 돈을 내가 쥐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금전적인
금전적인 어떤 성과가 있는 한 달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신의 모습에서 보면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뭔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마음이 아프더라도 좋은 결론이 날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갈 자리 분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본인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노력하는 모습으로 나와 있고 결론적인 의미에도 자, 요게 매지션 카드는 상당히 좋은 의미에서 어떤 결론이 나는 전문가적인 모습을 상징하게 되거든요. 요리 되면 상당히 좋은 거죠. 어느 면에서 마스터가 되면서 좋은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을 상징하게 돼서 전체적으로는 괜찮은데 여기에서 칼 세 개를 맞았기 때문에 어쩌면은 한 번에 상처가 있고 그 다음에 말로 뒤로 가게 되면 노력 여하에 따라서 좋은 어떤 결론이 나는 어떤 모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힘내시고 정갈자리분들 괜찮을 거니까 이번 주에 이번 달에 운 자체가 굉장히 좋다. 돈이 들어오는 성과가 있다. 자, 그리고 주변 환경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바쁘세요. 바쁘고 할 일도 많고 생각도 많고 일저일 일이 많아서 나를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이번 달에는 있을 것 같고요. 자, 거기에 가정적으로 봤을 때도 약간 새로운 거, 새로운 투자, 새로운 것을 들여서 뭔가 약간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금전적인 면에서 조금 투자가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연애는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연애운이 좀 별로입니다. 그래서 연애는 여자가 고민하는 모습이어서 연애적인 측면은 이번 달에는 정갈자리 분들 좀 별로고요. 직업적인 면에서 조금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요거는 긍정적인 측면을 말해주죠. 그러면 입사, 뭔가 승진, 이직 요런 면에서 운명의 수료받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닌 신의 영역 안에서 뭐가 변화한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과거의 어떤 것들에 대한 반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인연을 다시 이어줄 때도 이 카드가 나오는 거라서 그래서 직업적인 면 상당히 긍정적인 운이면서 과거와도 관련이 있으면서 이진, 승진, 변화 이런 거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 여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성의 어떤 금전적인 면에서 관련이 있어서 가정, 여자 그리고 그런 것과 금전적인 면에서 관련이 있다. 좀 활발한 금전운은 좀 아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 이번 달에 좋은 점은 여성이라고 하네요. 여성의 어떤 정보들, 여성과 움직이는 거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거고 부정적인 거는 너무 장기, 뭔가 SNS로 오는 거, 그 다음에 그런 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그냥 이번 달에는 어떤 정보를 주변에서 입수해서 하고 너무 장기적인 전망은 옳지 않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갈자리 분들은 큰 돈, 큰 행운, 그리고 큰 거의 시작이 뭔가 이번 달에 시작될 것 같고요. 총운으로 그리고 할 수 있으세요. 네, 하지만 마음이 아플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조금 힘을 내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이번 달에는 있고요. 자, 그리고 가정적으로 뭔가 투자가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연애운이 조금 별로입니다. 직업적인 면에서 변화 좋고요. 자, 그리고 뭔가 금전적인 면에서는 여성과 관련이 있으면서 생각이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자, 주변에 여자가 긍정입니다. 이번 달에는 자, 먼 곳과 뭔가 소통하는 거 그것은 부정적입니다. 아시겠죠? 자, 정갈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사수자리 분들이시죠. 자, 사수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사수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펜타클 2입니다. 자, 돈을 들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해야 할까? 자, 고민하는 카드가 사수자리들한테는 보이네요. 자, 그러면 자, 두 가지 일을 뭔가 내가 하는데 하게 되는데 그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약간의 비밀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밀을 가지면서 문자나 메일로 뭔가를 하게 되고 소식을 전하게 되고 두 가지 가능성을 두게 되는 것이 사수자리 분들에게 나왔고,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매진할 거라는 어떤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생각한 대로 쭉 밀고 나가면 된다라는 카드가 보이고요. 자, 거기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카드가 보여요. 그래서 아마 금전적인 환경은 없어서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상당히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 자, 그리고 자신의 권위도 충분히 갖추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사수자리 분들이 뭔가 이중성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거기에 금전적인 면이나 어떤 권위 이런 것을 가지면서 뭔가 일을 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주변 환경으로 봤을 때도 두 가지를 볼 수 있으세요. 여기도 두 가지가 되고 두 가지여서 약간 두 가지를 겸업을 하게 되면서 뭔가 앞으로 확장에 대한 약간 어떤 생각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가정으로 봤을 때도 좋습니다. 가정으로 봤을 때도 킹 왕이기 때문에, 컵 왕이기 때문에 유동성을 가지고 굉장히 잘 대처하는 모습이시죠. 그래서 뭐 다투거나 이런 거 없고 잘 대처하면서 갈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가정적으로 봤을 때, 연애적으로 봤을 때는, 연애운으로 봤을 때는 그가 결심한다는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사수자리 분들은 남성에 의해서 연애적인 측면이 뭔가 결론이 나서 뭔가 이루어질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조금 결혼한다, 헤어진다, 뭔가 확정적으로 드러나서 움직이는 카드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묶였어요. 내가 묶을 수도 있어요. 자, 신에게 묶인 거고, 그리고 위에 어떤 세력에게 묶인 것을 의미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못 나옵니다. 자, 노동이 좀 빡세요. 자, 그리고 내가 모시는 신이 있다면 그분에게 기도하셔야 돼요. 자, 기도하셔야 되고요. 윗사람한테 신에게 기도하셔야 되고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윗사람한테 내가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대로 묶여갈 수밖에 없는 노동력이 좀 빡센 그런 어떤 직업운이 보이고요. 자, 금전운이 좋습니다. 컵 9개니까 금전적인 면에서 상당히 어떤 면에 성과가 있을 것 같이 이렇게 보이고, 이번에 좋은 점은 여자의 칼입니다. 자, 그런데 나쁜 점도 여자라고 하네요. 사수자리 분들은 좋은 점이 여자고 나쁜 점도 여자니까 여자를 잘 관리를 잘 하게 되면, 그럼 잘 하게 되면 되실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냉정한 여자는 좋은 점이고 물질적인 여자는 나쁜 점이라고 하네요. 여기 보게 되면, 자, 그리고 두 개가 지금 동시에 나왔거든요. 긍정과 부정으로 나왔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수자리 분들은 총운으로 보게 되면 두 가지를 가지고 뭔가를 하게 되실 것 같고요. 거기에 권위와 그리고 금전적인 것을 어쩌면 다 가질 수도 있고 열심히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다가 두 가지 뭔가 다른 거를 하기 위해서 고민하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거기 이상에 대체적으로 남자가 많은데 요 두 개가 다 여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남성에 의해서 뭔가 움직이는 어떤 금전운, 직업운 막 그런 거 다 있게 되고, 자, 그리고 중요할 때 등장하는 것이 여자의 칼이고, 그리고 그게 부정적인 측면도 여자가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성에 의해서 좀 많이 분위기는 남성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고 있으나 여성에 대해서도 뭔가 좌우되는 그런 카드가 보입니다. 자, 사수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염소자리가 되죠. 자, 염소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염소 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청운으로 보게 되면 열심히 노력하는 카드가 보이네요. 그래서 자, 이번 달에 전진하는 카드인데 여긴 이상이 또 정지된 카드로 보여요. 여기도 앉아있는 모습이 또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약간 어느 쪽에서는 정지가 좀 될 것이고 어느 쪽에서는 뭔가 빠르게 움직일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지된 것도 있고 움직이는 것도 있고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결론적인 면에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천천히 변화가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이미 어느 단계에서 염소자리 분들께서 완성된 모습을 보이고 계세요. 여기 보게 되면 그래서 나는 어느 단계는 완성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거기에 약간 미진하게 뭔가 어떤 부분은 챙겨야 될 부분이 또 있다고 하네요. 자, 완성된 모습인데 내가 중요한 어떤 부분을 어쩌면 빠뜨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을 놓친 게 없나 생각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게 되면 이번 달에는 좋은 결론이 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주변 환경으로 봤을 때도 뭔가 끝과 시작이 있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약간 새롭게 뭔가 맞이하는 모습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가정으로 봤을 때는 좋은 분위기예요. 자, 그래서 감정적인 서로 교류하는 가정적인 면에서 다정한 모습을 하고 있는 카드가 보이시고요. 연애적인 측면도 새로 등장하는 그 누구 멋진 언변이 좋은 인물이 잘생긴 그가 어쩌면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자, 기존에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이나 약간 이벤트적인 어떤 모습이 이번 달에는 연애운에서 있어 보인다. 없는 사람이라면 긴급 등장. 자, 그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벤트적인 약간 모습이 이번 달에는 있을 것 같다. 연애운에서 그렇게 보이고. 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칼. 자, 그러니까 자, 칼은 중요한 사안이 뭔가가 결정이 난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번 달에는 직업적인 면에서 확실하게 뭔가 이루어지는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서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재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재는 모습이어서 약간은 신중한 대처를 하는 모습이야.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계산적인 법률적인 것과도 관련이 있는 그런 어떤 금전적인 모습을 하고 계시고요. 자, 이번 달에 좋은 점은 떠나보는 것. 자, 한 번은 포기해보는 것이 좋은 점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한번 생각해보고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 옛날의 장소 그리고 내가 한번 미뤘다가 마감하는 것 그런 것은 이번 달에 길적인 작용이고요. 자, 그리고 부정적인 거는 미루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게 또 7이고 이것도 7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염소자리 분들 중에서 처리해야 될 것은 미적거리고 있는 것들은 분명히 처리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처리할 것은 분명히 처리하고 산뜻하게 맞이하자라는 자세로 임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염소자리 분들은 변화할 것이다. 하지만 멈추어 있고 그 다음에 멈추어 있고 뭔가 변화가 더딘 모습도 또 안에 그 안에 있다. 그리고 나는 자격을 갖추었으나 분명히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까 미진한 부분을 잘 챙겨야 될 것 같고요. 연애운에서는 좀 이벤트적인 모습이 있고 새롭게 등장하는 누군가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가정적으로 봤을 때 좀 화합된 모습을 보이고 직업적인 면에서 명확하게 뭔가 결론이 날 것이다. 금전적인 면에서는 좀 추이를 지켜봐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뭔가 한번 했다가 마감이 안 된 것에 대한 마감을 할 필요가 있고 자, 그리고 분명히 처리해야 할 것은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염소자리 분들 자,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물병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물병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자 겁나 보이지만 무섭지 않아요. 무서울 필요 없습니다.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소드 10번이거든요. 그럼 10개의 칼을 맞았어요. 자, 그러니까 10개의 칼을 맞았으니까 뭔가 끝난다는 거죠. 자, 죽음을 상징한다는 거는 새롭게 탄생한다는 것도 의미하는 거라서 그래서 끝남과 시작이 있을 것이다. 가 보입니다. 자, 그래서 끝이 있다. 이번 달에는. 그런데 나는 좀 심란해요. 마음으로 약간 심란하고 고민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소식이 분명히 오거나 변화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나는 분명히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어떤 모습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너무 머뭇거리지 마시고 분명히 변화할 거니까 열심히 움직여서 변화에 순응하라. 그대로 나아가라. 요런 카드가 보이네요. 자, 그래서 끝이 있으면서 뭔가 변할 것이야 라는 어떤 카드가 염소자리 전체적인 어떤 느낌을 주는 카드가 보이고요. 자, 그리고 주변 환경에서도 뭔가 변합니다. 자, 변하고 새로운 것을 약간 모색해야 되는 그런 어떤 것이 보여요. 자, 그 다음에 가정으로 보면 편합니다. 돈도 많고 편한데 약간 한적한 느낌이 있어서 아마 가정의 달인데 뭔가 큰 행사는 없어. 하지만 편안한 모습을 하고 계신다. 자, 그리고 연애운에서는 그가 돈을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 그가 뭔가 바쁜 어떤 모습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연애운에서는 그가 직업적으로 바쁘면서 어쩌면은 좀 만나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연애운은 그가 좀 바쁘다. 이렇게 보이고 자, 직업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자, 하나를 두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럼 어쩌면은 직업적인 것이 관련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근데 요거는 뭐냐면은 지금 바로 실행에 옮기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변화를 주고 싶다면 조금 고민을 더 하셔서 변화를 줘야 될 것 같다. 이번 달에는 안 돼. 자, 고민을 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 재회부활 다시 신청하고 다시 뭔가 행해지는 것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뭔가 변화가 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재회나 부활 다시 약간 조치를 취하면서 금전적인 면에서 뭔가 성과가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이거는 해외에서 오는 나팔을 상징하게 되죠. 자, 그래서 해외와도 조금 관련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달에 좋은 점은 사람들과 같이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안 좋은 점은 드러누워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것이 이번 달에는 우리 염소자리 분들에게 그것이 긍정적인 작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어쨌든 끝난다, 변화한다, 열심히 움직여야 된다. 나는 고민이 좀 되지만 움직여야 될 것 같이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가정적으로 조금 안락하다. 자, 그는 좀 바쁘다, 연애적으로. 자, 그 다음에 직업적으로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뭔가 재회, 부활 이런 것과 관련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주변을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이번 달에는 아주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아시겠죠? 염소자리 분들, 물병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자, 물고기 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이제 마지막 자, 물고기 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아, 이 지금 물고기 자리 분들 약간 좀 스펙타클합니다.
자, 이번 달에 초무는 달 카드가 보여요. 자, 그래서 뭔가 마음적으로 안정이 안 되고 약간 뭔가 있을 것 같고 경쟁률이 높고 불안하고 그런 마음, 비밀 막 이런 마음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타워 카드가 떴어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확실하게 드러나서 뭔가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 물고기 자리 분들은 비밀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숨기는 약간은 숨길 수밖에 없는 그 뭔가를 가지고 계신다면 자, 드러난다, 이번 달에. 자,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숨겼는데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대비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어떤 갈 길을 모르고 있을 때, 그러면 이번 달에는 결정이 되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머뭇거리고 있지만 변화를 주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근데 그렇게 돼 있을 때 새로운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근데 카드에서 보여주는 거는 본인이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주변이 나를 움직이게 하면 움직이시고 본인이 직접 움직이지 마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서 뭔가 자 사표를 낸다든지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남이 움직여 줄 테니까 나는 그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나는 새로운 것을 본다 이 말이에요. 자, 새로운 것을 보게 되고, 자, 하지만 약간 불안한 마음이 지금 가지고 있는데 내가 절대 움직여서는 안 된다. 자, 그렇게 그럼 나중에 변화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나는 뭔가 화목하게 모든 감정적인 면에서 평가도 좋게 다정하게 그리고 전체적인 것을 아우르면서 좋게 아우르면서 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자,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가시면 되고 거기에서 어떤 게 있냐면 주변에서 약간은 비밀적인 요소 두 가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가정적으로는 좋습니다. 자, 별천여 카드가 뜯기 때문에 가정적으로 뭔가 문서를 잡는다든지 아니면은 금전적인 투자를 한다든지 또 가정을 위해서도 좀 돈을 쓴다든지 그런 어떤 형태는 굉장히 긍정적인 형태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연애운으로 봤을 때는 그가 따라와요. 자, 그는 좀 돈이 없고 그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없지만 그가 계속 따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는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연애운에서 연민의 정을 가지고 그를 데리고 가야 한다라는 카드가 우선은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으로 봤을 때는 변화를 주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가 되지만 바로 그만두거나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조금 생각하시다가 변화를 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문서운이 좋습니다. 뭔가 계약을 하거나 남자와 관련이 있거나 하여튼 그런 문서적인 측면이 굉장히 좋은 측면으로 금전적인 면에 나와 있다. 그리고 이번 달에 좋은 점은 제안입니다. 남자가 하는 제안들 그리고 좋은 어떤 감정적인 제안들 그리고 뭘 해보자 하는 제안들이 좋은 건데 바로 움직이는 거는 내가 움직이는 거는 좋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물고기 자리 분들 거를 종합적으로 조합을 해보면 조금 안에 알 수 없는 그 뭔가 미래를 알 수 없는 진행 상황을 알 수 없는 그 뭔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새로운 것도 약간 등장해 있는데 본인이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또 그리고 거기에 내가 비밀적인 요소를 만약에 가지고 계신다면 요거 드러난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직업적인 변화를 주고 싶거나 아직은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보이고 자, 금전적인 면에서 문서와 관련된 거는 좋고 자, 그리고 연애운에서는 그가 아직은 조금 부족하지만 그와 같이 가야 된다라고 보이고요. 자, 제안은 좋으나 실행은 이번 달에는 좋은 것은 아니다. 자, 그리고 가정적인 투자는 좋다. 아시겠죠? 자, 물고기 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2021년 5월달 별자리별 운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밖에는 어쨌든 봄이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일교차가 크니까 자, 워낙 지금 코로나가 전체적으로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검사를 받는다는 분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자, 우선 우리가 건강해야 하잖아요. 자, 구독자 여러분들 5월달 한 해 건강하고 자, 행복하고 많은 좋은 일이 많은 그런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